시가에 재매수해 보겠습니다. 패턴 그리고 고점 돌파하기를 바라봅니다. 시가를 밀었네. 손절을 딱 올라가네. 이것들이 하다 힘들게 벌어놓은 수익인데 내 수익을 참. Run. 뭐지?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 차트가 굉장히 큰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현재 벌써 프리장인데도 마이너스 1% 하락 중인 상황이에요.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말아 올릴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마는 명분 하나 생겼어. 실적이라는 명분을 잡고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 애플 2% 하락, 퀄컴 2% 하락, AMD 3% 하락, 마이크론 3% 하락, 기술주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큰 하락을 나타냈었어요. 어제 나온 실적 AMD나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큰 하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듯 보이고요. 지금 이 하락은 굉장히 간만에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. 어제 시간 외부터 하락해서 지금까지 하락이 유지되는 중, 저도 차트 방향대로 하방을 바라봅니다. 아,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반등 실패할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반등 실패할 때 매도 진입을 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프리장이든 본장이든 뭐 결과가 나쁘진 않아요. 큰 수익은 안 나오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저점에서 반등하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 매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반등 도전하다가 실패한 이 부분에 매도를 진입했었으면 돈을 좀 벌었을 텐데요. 아쉽습니다. 진입을 못해가지고. 저런 자리 또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다음 반등 실패 자리를 매도 진입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, 진입하고 싶다. 어디든 차트가 잘 움직일 것 같은데 왜 멈춰버렸지? 매도는 아니죠. 분할 매수해야 할 구간입니다. 하여튼 반등은 나와요. 참고해요. 그래요? 다들 저랑 반대로 보시네. 오늘 투표를 그럼 좀 일찍 해볼까요? 안 그래도 의견이 뭐 정말 다양하게 갈리는데. 코비! 재매수 대기, 재매수 체결, 시가 부근 재매수해봅니다. 시가에 재매수해보겠습니다. 패턴 그리고 고점 돌파하기를 바라봅니다. 시가를 밀었네. 손절. 손절을 딱 올라가네. 이것들이 하다 힘들게 벌어놓은 수익인데 내 수익을 참. Run. 재매수 평당 가격 402 재매수. 개장 전까지만 보겠습니다. 14분 남았는데 뭐 얼마나 오래 볼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평선 역비열 구간 속 정비열로 돌리는 구간이라. 분장 스타트. 그렇지, 살려주세요. 좋아 좋아. 휴. 다시 양전, 다시 계좌 양전 됐어요. 시가 돌파. 그렇지, 좋았어. 고점까지 묵자잉. 버텨. 싸기 버텨. 버텨야 돼. 그렇지, 잘 버티고 있어잉. 변곡 상승 초입 구간 말아 올려야 돼. 힘내자 쓰다가 그까지 올라온 거 괜히 올라온 거 아니다. 살려줘. 그러지 마. 오이씨, 뭐 상승이 뭐 벌써 끝났어? 에이, 그건 아니지. 너무 짧아. 아, 왜 그러냐? 그만 떨어뜨려라. 정신 차리고 얼른 올려.
좋았어. 그렇지. 아따 양 이제서야 이제 반등 나온 반등 한번 나오네. 에이 참. 홀딩입니다. 최소 시가까지는요.